본 동영상은 실제의 자전거 길 라이딩 영상을 보면서 실내 자전거로 운동하실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.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텐션 조절 다이얼을 본인의 체력에 따라 2 이상으로 맞추세요. 잠시 후 5분 동안 워밍업 운동을 합니다. 약간 힘든 정도로 페달을 분당 70회 이상 굴리세요. 시작합니다.
잠시 후 60초 동안 고강도 운동을 합니다. 죽을 것 같은 정도로 페달을 분당 110회 이상 굴리세요. 잠시 후 75초 동안 저강도 운동을 합니다. 다소 힘든 정도로 페달을 분당 70에서 80회 정도 굴리세요. 잠시 후 60초 동안 고강도 운동을 합니다. 죽을 것 같은 정도로 페달을 분당 110회 이상 굴리세요. 잠시 후 75초 동안 저강도 운동을 합니다. 다소 힘든 정도로 페달을 분당 70에서 80회 정도 굴리세요. 잠시 후 60초 동안 고강도 운동을 합니다. 죽을 것 같은 정도로 페달을 분당 110회 이상 굴리세요.
the money's gone. All the games where you played your part from the very start, just to come this far. You should know I believe in you. Every race you run, you're my number one. Kick it up now and bring it on. This will be your day. Cause baby you are born. 잠시 후 75초 동안 저강도 운동을 합니다. 다소 힘든 정도로 페달을 분당 70에서 80회 정도 굴리세요. 잠시 후 60초 동안 고강도 운동을 합니다. 죽을 것 같은 정도로 페달을 분당 110회 이상 굴리세요. 잠시 후 75초 동안 저강도 운동을 합니다. 다소 힘든 정도로 페달을 분당 70에서 80회 정도 굴리세요. 잠시 후 60초 동안 고강도 운동을 합니다. 죽을 것 같은 정도로 페달을 분당 110회 이상 굴리세요. 잠시 후 75초 동안 저강도 운동을 합니다.
다소 힘든 정도로 페달을 분당 70에서 80회 정도 굴리세요. 잠시 후 60초 동안 고강도 운동을 합니다. 죽을 것 같은 정도로 페달을 분당 110회 이상 굴리세요. 잠시 후 75초 동안 저강도 운동을 합니다. 다소 힘든 정도로 페달을 분당 70에서 80회 정도 굴리세요. 잠시 후 60초 동안 고강도 운동을 합니다. 죽을 것 같은 정도로 페달을 분당 110회 이상 굴리세요. 잠시 후 75초 동안 저강도 운동을 합니다. 다소 힘든 정도로 페달을 분당 70에서 80회 정도 굴리세요.
잠시 후 60초 동안 고강도 운동을 합니다. 죽을 것 같은 정도로 페달을 분당 110회 이상 굴리세요. 잠시 후 75초 동안 저강도 운동을 합니다. 다소 힘든 정도로 페달을 분당 70에서 80회 정도 굴리세요. 잠시 후 60초 동안 고강도 운동을 합니다. 죽을 것 같은 정도로 페달을 분당 110회 이상 굴리세요. 이제 약간 힘들게 숨을 쉬게 되는 느낌의 정도인 운동 작업도 3단계로 마무리 운동을 합니다.
수고하셨습니다.